나만 웃긴 이야기. 중국집 아들이 시험을 보고 집에 오자 엄마가 물었다. 오늘 시험 잘 봤니? 아니야. 두 문제를 틀렸는데 왜 틀렸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. 두 문제나? 무슨 문제였는데? 첫 번째 문제는 보통의 반대가 뭐냐는 문제였어요. 보통의 반대가 뭐지? 알것 같은데. 그래서 답을 뭐라고 썼는데? 곱빼기요. 맞네! 곱빼기네! 정답인데? 이상하네. 그 채점이 잘못된 거 아닌가? 그리고 또 하나 틀린 것은 무슨 문제였어? 두 번째 틀린 문제는요, 서비스 단어풀이 문제였어요. 아, 단어풀이. 그래서 넌 뭐라고 썼는데? 군만두야. 맞는데, 서비스는 군만두인데 왜 틀렸지? 그 동네는 물만두인가?